부산 브리핑입니다. 오는 10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열흘간 영화의 전당 일대에서 개최되는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 사회자로 배우 홍경과 고미인 씨가 선정됐습니다. 배우 홍경은 영화 결백과 드라마 약한 영웅, 악귀 등을 통해 대세 배우로 떠올랐습니다. 배우 고미인 씨는 영화 마녀, 봉오동 전투, 헤어질 결심 등 다양한 작품에서 대중과 평단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배우 홍경과 고미인 씨의 진행으로 막을 내릴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에는 뉴커런츠상, 지석상, 올해의 배우상 등 각종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부산 영락공원과 부산 추모공원의 봉안당 참배 시간이 2시간 늘어납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추석 연휴 기간 영락공원과 추모공원 참배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라고 밝혔는데요. 부산시와 시설공단은 참배객들을 위해 스포원과 구민운동장 등 임시주차장 5,300면을 확보하고 마을버스 배차 시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포돌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구포도서관 어린이실을 활용한 야간 긴급 돌봄센터인 구포돌봄센터의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구포돌봄센터는 긴급 돌봄을 희망하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야간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일 수용인원은 15명 내외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시교육청은 내년 8월에 시민도서관과 중앙도서관, 해운대 도서관의 어린이실을 활용해 돌봄센터 운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 공단지역 내 강서구 대사초와 사하구 하단초 유휴교실을 이용한 부산 24시간 돌봄센터도 내년 8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동구 협성마리나 아파트 주민들이 목욕탕 화재 피해 주민들에게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언론 보도를 보고 가슴이 아팠다며 입주민들이 마음을 모아 마련한 성금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성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목욕탕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동구청은 지역사회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나눔의 손길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 때 일반적으로 주고받는 선물 세트. 내게 필요 없거나 나에게 맞지 않을 때 중고거래 플랫폼에 팔아볼까라는 생각 한 적 없으신가요? 그런데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홍삼과 유산균 선물 세트를 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금정구가 올해 청년 친화 헌정 대상에서 정책 대상을 받았습니다. 2020년 이후 4년 연속 상을 받은 것으로 금정구는 청년 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금정 청년 정책 네트워크, 청년 창업 문화촌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한 점에 대해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청년 친화 도시 금정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청년 공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브리핑이었습니다.